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약간 유사한 개념의 성격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이브 워프, 그 다음에 지그재그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웨이브 워프와 지그재그, 지그재그는 여러분들 트림 패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위글 패스라든가 옵셋 패스 3종사가 있죠. 그 녀석들과 좀 친근한 곳에 있습니다. 즉 쉐이프입니다. 쉐이프. 쉐이프 전용이고요. 자, 이렇게 내려보신 다음에 컨텐츠 중에 애드 부분을 누르시면 지그재그라는 게 좀 나오죠. 예. 선이나 아니면 안에 필 컬러가 들어가 있는 큰 도형들을 담당하고요. 지그재그 한번 눌러볼게요. 지그재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일단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은 안 돼요.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아무 변화 없죠?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글쎄요. 여기 보이고 있는 게 벡터 성격이 참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동일한 애들이 있고요. 여기 이게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시면 격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애들 선분과 선분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개체 수가 10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촘촘한데 조금 낮게 해주시면 몇 개 안 보이고요. 더 많이 주시면 삐쩍삐쩍삐쩍 해서 막 삐쭉삐쭉 칼날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요. 혹시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싫으시다면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지그재그를 찾으시면 좋겠고 모양은 코너와 그 다음에 스무스 두 가지의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모양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즈 크고 작은 정도를 주시는 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단 수동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사이즈가 좀 작았다가 이때가 되면 좀 크게 준다거나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너무 또 크면 또 안 나타나요. 자, 한번 애니메이션 보시죠. 예, 오리지널 수동입니다. 누르고 또 값 바꿔주고 눌러주고 뭐 그런 느낌이죠. 단 그림 그리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해줍니다. 요거 혼자만 있지만요. 여러분한테 솔로로 보여드리는 차원에 솔로 레이어를 눌러놓고 그래서 우리 둘밖에 난 혼자밖에 없네. 얘가 있는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자 선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리신다거나 이게 그리다 만 거는 얘는 삼각형 모양이고 얘는 안에 필 칼라가 있는 모양인데 필 칼라를 좀 포기하고 예, 전향을 하면 돼요. 저는요 다른 색깔 써도 되죠. 당연히 다른 색깔 써도 된다. 어때? 너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좋니? 예, 이거 언뜻 보시면 이제 물결 파도 치는 것처럼 예, 그림 작업할 때 일러스트에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림으로는 충분한 게 바로 지그재그였습니다. 위치는 컨텐츠에 애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지그재그. 근데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웨이브 워프를 쓰시기 바래요. 요거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거나 머릿결이 막 날리게 한다거나 그런 처리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중심점의 위치는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잡아봤어요. 네, 그리고 간편하게 혼자 있죠. 자, 예,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예, 여러분 그림으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둘만 제대로 보자. 머리결 휘날리는 거 아니면 깃발 휘날리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검색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다가 웨이브 치시면 왜곡 디스토트의 웨이브 워프인데요. 화면에 던지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야 아니에요 얘예요 이럴 때 얘가 던지는 방법 그냥 처음부터 출렁출렁 거려요. 보이시죠? 저 출렁출렁 거리는 거. 키프레임이 필요가 없는 게 웨이브 워프예요. 저걸 잘 활용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글리치 효과를
스퀘어에다 맞춰놓고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푸털렁털렁 거리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보는 부분은 잠시. 자, 그럼 방금 보셨던 것 같은 느낌의 키프레임을 두지 않고도 직접 애니메이션이 바로 반영되는 바로 효과 이름 중에 웨이브 워프. 여기 값에 따라 완전 틀린데요. 일단 웨이브 파도의 유형이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 외에 이 그릿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뭐 스퀘어라든가 기타 여러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사인이 제일 좋고요. 스퀘어는 자 그림 좀 보시죠. 예,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신가요? 아, 머릿결 날리는 거랑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스퀘어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고요. 트라이앵글은 뾰족뾰족한 모양밖에 안 나오네요. 지그재그의 코너랑 약간 유사한 느낌 드는데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죠. 자, 그래서 종류는 많지만 사인에 맞춰서 요게 맞춰주시고 여기 속성들 보시죠. 파도의 높이입니다. 파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파도가 막 높게 친다. 많이 주시면 요렇게.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너무 또안 주면 느낌이 또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높이를 통해서 결정해 주고요. 좀 화면을 좀 땡겨서 보여 드려 볼까? 지금 제가 10 정도 줬을 때의 모양입니다. 웨이브 그다음에 위트입니다. 위트가 이제 폭이 기본으로 40으로 돼 있는데 수치를 제가 많이 줄게요. 많이 주면 조금 여유 있게 흘러가요. 어디까지 가셨나요? 지금 현재 너비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100픽셀에 가까워지면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가 너무 촘촘했다면은 지금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런 건 구기 같은 데 쓰면 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쓴 수치를 참고해 보시죠. 이거는 1920에 1080 크기에 글쎄요, 한 2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은 대략 2000이니까 1000픽셀 정도 되겠네요. 1000픽셀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은 여기 나와 있는 10과 약100 정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 주죠.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미안하지만 지그재그 아웃 시켜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작업 갖고 하실 때는 머리로 분리될 만한 애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 놓는다거나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얼굴이 잘못 그린 거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 같은 게 흘러내린다거나 아니야. 그리고 지금 표현했던 거 외에도요. 이거는 필 칼라로 돼 있는 모양이죠. 선으로도 묘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머리 한두 가닥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던데 얘와 무관한 곳에 펜툴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머릿결의 색깔이랑 동일한 걸로 그라디언트 이런 거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쓰시면 돼요. 제가 파란색 물결 대신에 녹색 물결을 좀 이따 바꿔볼게요. 일단은 깔끔해 보이는 벡터 요소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를 제가 이 파란색 계통으로 줘보고 바뀌었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한두 결 정도 내려간다. 한두 결 정도 내려간다. 일단은 일자로 표현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요렇게 할게요. 머리카락이 요렇게. 이제 색깔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만, 길게 누리워진 모양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보고 멈춰볼게요. 머리 끝은 뾰족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여러분 프로파일이랑 좀 다릅니다. 자, 이거 다른 거 맞죠? 이거 따로, 이거 따로입니다. 머리 이탈.
중심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일단은 가장 편하게는 컨트롤 알트 홈 아니 여기에 해야지. 아, 그러면 Y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네, 컨트롤 누르시면 여기 모서리에 딱 붙죠. 요겁니다. 요거는 언제부턴 계속 보여드리는데 앵커 포인트 툴이지만 펜 비하인드라고 합니다. 됐고 무브 툴로 위치를 좀 잡아준 다음에 자 머릿결이 한 가닥이 날리는 건데 끝에 뾰족하게 자 이거는 한국어로 헤어라고 했는데 예, 헤어 헤어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뾰족하게는 나중에 봐도 되지만 결과물은 동일해요. 자, 하지만 뾰족한 머리카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속에 있는 쉐이프에 스트로크를 펼쳐내린 다음에 프로파일이랑 똑같은 애가 테이퍼예요. 테이퍼는 2020 버전부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자, 여기 있는 스타트와 엔드인데요. 시작 클릭 맨 마지막에 끊었던 지점이 엔드입니다. 그래서 테이퍼의 엔드 랭스를 제로로 되어 있는 거를 수치를 약100 정도 주면은 이렇게 가늘게 표현되는데 너무 프로파일이랑 똑같죠. 일러스트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애를 가져오면 필이 돼서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선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결 날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컬러가 너무 앞뒤가 똑같아서 얘는 조금 어둡게 해서 이따가 배치할 때 뒷머릿결 색상 차이 나죠? 예. 얘는 이제 새로운 애니까 자 한번 날리는 거 한번 해봐. 웨이브 워프 그대로예요. 자 웨이브 워프를 똑같이 하긴 너무 힘들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효과를 통해서 아까 집어넣기도 했는데 헤어의 이펙트 속에 있는 웨이브 워프를 잠깐 복사하셔가지고요. 요 자리에다가 방금 전에 그려놓은 선에다가 컨트롤 V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들어가네? 아, 그러면 검색해서 값 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피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스피드를 안 가르쳐 드린 것 같네요. 예, 펄럭펄럭거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옆으로 흘러가지만 옆으로 흘러가는 각도가 이거였지만 이 머리카락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 각을 바람 부는 방향이죠. 다이렉션 요거를 요런 식으로 주신다면 이렇게 이 머릿결을 따라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너무 천천히 음악이 막 천천히 흘러간다거나 그럴 때는 어울리겠지만 스피드라는 조건도 있어요. 웨이브 스피드를 많이 주시면 얘만 엄청 펄렁펄렁거리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은 바람이 부는다는 가정하에서 웨이브 스피드도 한번 차이를 좀 줘볼게요. 기본이 1 정도가 잠깐만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펙트 컨트롤한테 물어보면 얘만 딱 보여서 얘만 확인해 볼수 있죠. 기본은 헤어는 1 정도의 기본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한 가닥으로 그려놨던 애는 제가 수치를 좀 올려줬어요.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정도 한두배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머리카락이 흘러가는 장면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이 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분들이 결과 다 홈에다 놓으시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이 녹색이 다 채워진 다음에 제대로 된 속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죠? 지금까지만 봐도. 네. 멈춰놓고. 예, 실제 많은 시간을 주시는 것보다는 10초 내외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그거 외에도요, 여러분들 방향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는 선을 이용해서 눈물이 주르르르 뭐 이런 표현도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정지해봐야 되겠네요. 자, 머리카락 두종 세트. 자, 머리 밀었습니다. 아, 시원시원하다. 자, 눈물이 쭈루루루.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쭈루루룩을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면, 멈췄어? 눈물이 쭈루루. 그냥 선을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선을, 펜툴로 선도구가 따로 없죠. 이걸로. 예를 들면, 클릭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물 색깔로 바꿔주신다거나, 너무 날카롭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끝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스트로크의 맨 마지막 끝점에 해당되는 부츠캡을 라인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라운드캡으로 주신다면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겠고요. 바로 요 녀석, 혼자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무리 속에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얼굴 따로, 눈물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같이 돼 있으면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따로 했던 게 맞군요. 바로 얘에다가 똑같은 웨이브 어플을 제가 집어넣을게요. 본인 작업하는 것만 집중해서 볼 때는 요 솔리드가 제일 좋아요. 그죠? 자, 쉐이프 이거는 티어. 눈물입니다, 눈물. 잠깐만요. 컨트롤 V가 뭐지? 예, 바로 컨트롤 V는 효과를 붙였던 거였죠. 예, 각도가 이러면 안 돼요. 각도를 이렇게 0도에 맞추셔야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이기 때문에 이건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우, 예, 뭐 장어처럼 보이죠? 눈물이 쪼르르르 빨리빨리. 그다음에 간격은 촘촘하게. 여기 저기 세그먼트. 위트 값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네요. 자, 제가 그러니까 너비 폭이 너무 넓었던 것 같아요. 0은 좀 그렇고 10 정도 줘볼게요. 어이구, 야, 너무 심한데요. 좁을수록 복잡하게 보이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값은 예, 뭐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웨이브 위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양쪽에 배치하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뭐. 그래서 웨이브 위트. 자, 주인공이 등장했다. 마네킹이 울고 있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이 보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여기 바로 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180도 어디 좀 볼게요. 해당된 방향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이 각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회전수기 때문에 360도 이상이 넘어갈 때 여기 들어가니까 이건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눈물이 주르르르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애들을 뭐 한꺼번에 다 쓴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판단해서 주인공이 등장하고 헤어가 펄럭거리고 그다음에 앞머리 일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장면을 물론 에펙에서 이렇게 해서 명작이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약간 보세요. 각도 조금 틀어볼까요? W를 눌러서 회전 전문 툴이죠. W
물체를 잡고 이렇게 좀 틀어본다면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각도는 좀 틀린 것 같지만. 휘어져 있는 모양이라면 또 휘어져 있는 모양 자체로도 틀려 보일 수도 있어요. 정지. 사용하고 있는 효과를 일시 중지를 시키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걸 체크해주면 다시 나타나고요. 보통 슬래시 X 모양인데 끄면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어트. 이 머리카락, 얘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잘 그렸어야지. 펜툴, P. 이런 거는 일러스트를 갖고 그려갖고 오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펜툴 자체에 화살표 도구를 갖고 있어요. Alt는 둥글게. 이거는 일러스트한테 부탁했어야 돼. 이런 느낌? 근데 필 컬러예요, 필 컬러. 자, 이제 틀어줘 봐, 다시. 길쭉한 거보다는 더 자연스럽죠. 훨씬 자연스럽죠? 곡선이 되니까. 잘못 쓰면은 저기 공포 영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자, 에펙에서는 그리는 건 너무 힘들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다면 가져다가 꼭 다르게 써야 되는 요소에다가 이런 애들을 때론 뭐 복제를 해서 크기도 좀 줄여보고, 이거는 완벽한 복제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처리하시는 아트워크 제작하시는 분들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W. 무섭다. 네. 웨이브 오프였습니다. 세이브.